후아, 안녕하세요. 공포도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하대 근처에 나와 있고요. 여기 갈비탕하고 갈비찜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아버지 가시죠. 야, 가자.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서서 먹자. 김치가 되게 멋들어지게 나온다. 깍두기 맛있겠다. 아, 김치가 따로 나온 거 이거 겉절인가 보다. 어, 감사합니다. 아빠 겉절이를 이쪽에서 만드는 게 낫지. 이거 아빠 안 드시니까. 솥밥 나와, 솥밥. 여기는 앞접시. 갈비찜 나오니까.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갈비탕 더하기 소갈비찜입니다. 가격은 1인당 16,000원이고요. 갈비탕도 나오고 갈비찜도 포함된 가격인데 1인당 16,000원이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기본 반찬으로는 샐러드 나오고 깍두기, 그리고 익은 배추김치, 그리고 겉절이, 그리고 숙주나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점심때 이제 11시부터 3시까지인가? 점심때 오시면 솥밥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공깃밥인데 이제 점심에만 이제 솥밥으로 제공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양배추에다가 모순이 올라가 있는데 키위 소스가 뿌려져 있습니다. 숙주나물 아빠 좋아하겠다. 짭짤해. 양념 잘했어요? 와, 근데 겉절이를 이런 접시에 주시는 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비행 접시 같아. 다 먹으면 더 달라 그러면 되지. 반찬은 직접 다 하신다고 합니다. 우거지 이쪽이요. 크게 나오네. 예,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따로 주문한 게 아니라 이 갈비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갈비탕에 갈비찜. 역시 인하대. 놀 데가 없다, 놀 데가 없어. 와, 대박이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 이거 이제 이거 봐. 잠깐만, 예? 이거 잠깐만. 감사합니다. 갈비탕에는 갈비 두 대 들어있고요. 당면도 들어있고 파도 들어있고. 오, 갈비도 커요. 큰 갈비가 두 대나 들어있네요. 오. 아, 솥밥은 점심에만 제공되는 솥밥. 아빠 밥 퍼드릴게. 잠깐만 기다려. 밥 이거 드세요. 칼칼해? 이거 드세요. 이거 세트이길래 갈비탕에 갈비가 별로 안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큼지막한 게 두 개나 들어있어요. 그냥 기본 갈비탕이에요. 사 먹는 당면. 이거 잘라줘? 됐다? 아, 뚝배기도 다른 데보다 큽니다. 아, 맛있는 갈비탕 국물. 좀 가성비 좋은 곳 말고 저렴한 좀 괜찮은 식당 가면 갈비탕 한 그릇에 15,000원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으로 갈비찜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짱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갈비가 이렇게 큰 건지 몰랐네요. 갈비가 이렇게 속속 발라집니다. 와, 야들야들이야.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야들야들하고. 아, 고기 있는 것도 발라줄게. 다르니까, 양념이. 양념이 다르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와, 갈비 봐요. 맵다. 매워요? 매우면 조금만 드셔. 역시 솥밥은 맛있습니다. 갈비가 좀 매콤해요. 맵찔이가 먹기에는 좀 맵습니다. 숯불 뼈찜 먹는 느낌이에요. 갈비찜에 밥 말아서 한 숟갈 뜨고 이걸 올려요. 아빠 이거 발라줄까? 이게 매워요. 매콤한데 맛은 있습니다. 이게 맛있는 양념이에요. 이게 냉면에 갈비찜 메뉴도 있더라고요. 여름에 냉면에 갈비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콜라보가 많아요. 냉면에 불고기, 냉면에 갈비찜, 갈비탕에 갈비찜, 우거지에 갈비찜. 와, 땀이 다 나네. 갈비도 작은 게 아니라서. 네. 와, 냉면 하나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야. 아빠 여기 누룽밥도 있어. 밥 조절해서 잘 드셔. 와, 탕에 있는 갈비보다 찜갈비가 더 부드럽습니다.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반찬으로 갈비찜이 나온 느낌이에요. 호사 호사. 매운데 진짜 맛있다. 아, 매운 갈비찜 먹다가 담백한 갈비탕 먹으니까 조합이 좋네요. 여기요, 물냉면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요. 네. 겉절이 좀만 더 주실래요? 네. 겉절이 많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겉절이 맛있어요? 배추가 맛있네. 요즘 겨울배추에서 겨울배추가 맛있을 때야. 아니, 많이요. 맛있네. 어, 완뚜. 아, 이거 너무 맛있어서 추가로 냉면 주문했습니다. 아, 이 누룽밥에 갈비찜. 아, 냉면. 냉면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거 냉면도 갈비찜이랑 1인분으로 같이 주문하면 16,000원에 냉면이랑 갈비찜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냉면이고요. 계란 반 개 올라가 있고 고기 고명 하나, 배, 오이, 채썬거, 그리고 함흥냉면 면발입니다. 육수부터. 오, 맛있어. 육수가 맛있으면 무조건 맛있는 거야. 냉면 맛집이네. 다 드셨네. 면이 함흥냉면 치고도 가는 면이에요. 갈비찜에 갈비탕에다 먹어도 맛있는데, 냉면 여기 맛있네요. 돼지갈비찜도 아니고 소갈비찜을 갈비탕이랑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 가격에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따봉. 이나대 근처에 위치한 용현동 채강면옥에서 갈비탕, 갈비찜, 냉면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고요. 여기 갈비찜 좋아하시거나 갈비탕 생각나시면 이쪽 지나다니시다가 한 번쯤 들리셔서 식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